여기는 에디가 묵고 있는 페낭의 트리피나클 콘도입니다. 트리피나클 콘도를 촬영해 보고 있습니다. 시동 28층 11호 신발장 일반적으로 콘도에 철문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. 2층 철문을 들어오면 이런 문이 있어서 이렇게 잠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또 냉장고라든지 주방이 보이고요. 각 스위치들. 식탁이 있고, 소파, 거실로 이어집니다. 베란다 발코니 쪽으로 나오면, 여기가 지금 28층이거든요. 28층에서 오른쪽 변으로는 밀림지대, 완전히 그림 같은 밀림지대가 펼쳐지고요. 이 앞에 A동, B동, C동. 지금 에디가 묵고 있는 C동입니다. 중간 몇 층인지 모르겠는데요. 농구장 보이고 또 어린이 놀이터 시설들 보이고 있고 그렇습니다. 또 저쪽 건너편에는 다른 콘도 상당히 높아요. 상당히 높아. 다른 콘도가 보이고 있고요. 주차장으로 차들이 들어오고 나올 때 이렇게 나선형으로 들어오고 나아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저쪽 콘도도 중간쯤 한 5층 정도 높이 되겠나요? 저기에 이렇게 수영장이 보이죠? 수영장. 지금 이 에디가 묵고 있는 수영장은 완전히 46층인데 46층 꼭대기에 루프탑 수영장. 올라가 봤더니 아찔하더라고요. 루프탑 수영장이 있습니다. 대략 26평 정도 된다는 콘도입니다. 방 3개. 지금 에디가 묵고 있는 방, 또 중간 방, 정도 되는 방들, 화장실이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고, 지금 에디가 묵고 있는 방은 화장실 따로 있습니다. 화장실. 각 방마다 이렇게 팬이라고 그러죠. 팬이 있고 천장에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.
여기도 왜 팬이 돌아가고 있었네요. 에어컨이나 팬. 자, 에디가 묵고 있는 방으로 가볼까요? 자, 이렇게 화장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. 여기도 마찬가지. 짐이 좀 바닥에 그냥 펼쳐져 있습니다. 한국처럼 이중창 구조는 아니고요. 단일창입니다. 오늘은 바람이 또 제법 부으니까 아주 시원하네요. 에어컨이나 팬이 있지만 뭐킬 일이 별로 없습니다. 에디 침대에 누워서 저쪽 뷰가 보입니다. 또 이쪽도 보이고. 저쪽 아파트도 루프탑을 잘 꾸며놓은 것 같으네요. 수영장이 있는데 아직 수영장에 사람이 없군요. 여기까지 촬영합니다.